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래간만에 책 읽기로 인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계절 5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래되고 보니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피천득 작가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입니다. 피천득 작가에 대해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미 피천득 작가의 작품을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소개만 짧게 해드리고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은 작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나열해 나가는 수필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같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라면 소홀하게 지나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작가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내 주위의 작지만 소중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 들으신 후 조금은 더 행복한 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생활을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생활 피천득.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나는 깨끗한 침대에 누웠다가 하루에 한두 번씩 더욱고 깨끗한 물로 목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제 생일날 사주지 못한 비로드 바지를 사주고 아내에게는 비하이브 털실 한 폰드 반을 사주고 싶다. 그리고 내 것으로 점잖고 산뜻한 넥타이를 몇 개 사고 싶다. 돈이 없어서 적조하여진 친구들을 우리 집에 청해오고 싶다. 아내는 신이 나서 도마지를 할 것이다. 나는 5만 원, 아니 10만 원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생활을 가장 사랑한다. 나는 나의 시간과 기운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나의 마지막 10분지 1이라도 남겨서 자유와 한가를 즐길 수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나는 잔디를 밟기 좋아한다. 젖은 모래를 밟기 좋아한다. 고무창 된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 위를 걷기를 좋아한다. 아가의 머리카락을 만지기 좋아한다.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보드랍고 고운 화톳불 젤을 만지기 좋아한다. 나는 남의 아내의 수달피 목도리를 만져보기 좋아한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좀 미안한 생각을 한다. 나는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한다. 웃는 아름다운 얼굴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수수한 얼굴이 웃는 것도 좋아한다. 서영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웃는 얼굴도 좋아한다. 나는 여인들이 인사 대신으로 웃는 웃음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아름다운 빛을 사랑한다. 골짜기마다 단풍이 찬란한 만폭동. 앞을 바라보며 걸음이 급하여지고 뒤를 돌아다 보면 더 좋은 단풍을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예전 유치원 선생님이 주신 색종이 같은 빨간색, 보라, 자주, 초록 이런 황홀한 색깔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오래된 가구의 마호가니 빛을 좋아한다. 늙어가는 학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좋아한다. 나는 이른 아침 종달새 소리를 좋아하며 꾀꼬리 소리를 반가워하며 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즐긴다. 갈대에 부는 바람 소리를 좋아하며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나는 골목을 지나갈 때에 발을 멈추고 한참이나 서 있게 하는 피아노 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젊은 웃음소리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 없는 방 안에서 내 귀에다 귓속말을 하는 서영이 말소리를 좋아한다. 나는 비 오시는 날 저녁 때 뒷골목 선술집에서 풍기는 불고기 냄새를 좋아한다. 새로운 양서 냄새, 털옷 냄새를 좋아한다. 코피 끓이는 냄새, 라일락 짙은 냄새, 국화, 수선화, 소나무의 향기를 좋아한다. 봄 흙 냄새를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호두와 잣과 꿀을 좋아하고 친구와 향기로운 차를 마시기를 좋아한다. 군밤을 외투 호주머니에다 놓고 길을 걸으면서 먹기를 좋아하고 찰스 강변을 걸으면서 핥던 코온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나는 9평 건물에 땅이 50평이나 되는 나의 집을 좋아한다. 제목은 쓰지 못하고 흙으로 진 집이지만 내 집이니까 좋아한다. 화초를 심을 뜰이 있고 집 내놓으라는 말을 아니 들을 터이니 좋다. 내 책들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집에서 살면 집을 몰라서 놀러오지 못할 친구는 없을 것이다. 나는 3.1절이나 광복절 아침에는 실크 햇을 쓰고 모닝을 입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여름이면 배 고의 적삼을 입고 농립을 쓰고 집신을 신고 산길을 가기 좋아한다. 나는 신발을 좋아한다. 태사신, 이름 쓴 까만 운동화, 깨끗하게 씻어놓은 파란 고무신, 흙이 약간 묻은 탄탄히 삼은 집신,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 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내가 늙고 서영이가 크면 눈 내리는 서울 거리를 같이 걷고 싶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피천득 작가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이 수필을 읽으면서 제 주위에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행복한 책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